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자, 어서 오시죠. 네, 가운데로 자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면에 계신 네 분들께 먼저 포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즈 취해주세요. 역시 네, 또 배우 생활을 오래 하셔서 이 눈빛으로 네. 많은 분들에게 빨리 들어가게 하는 오른쪽 그렇죠. 왼쪽 한번 저희도 2019 소리마다 어워즈가 아니면 어떻게 윤시윤 씨와 만날 수 있겠습니까? 윤시윤 씨와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와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요즘 정말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극, 현대극 쉬지 않고 이렇게 일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떻게 되실까요? 네. 뭐, 그냥 배우가 뭐 불러주시면 감사한 거죠. 사실 오늘 이 자리도 불러주시면 감사해 와서 네, 제가 언제 또 이렇게 아이돌 분들 많이 뵙겠어요. 혹시 K-POP 많이 좋아하시나요? 아 그렇죠. 저도 뭐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나 계속 들으니까. 요즘 네. 가장 많이 듣는 노래가 또 어떻게 될까요? 아 진짜 저는 아, 이게 참 애매해요. 괜찮아요. 편하게. 왜냐면 네. 이걸 팬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네. 사적인 어떤 인맥으로 갈 거냐인데 네. 네, 저는 이제 드라마 같이 했던 은우 때문에 아 우리 네, 예, 아스트로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우리 차은우 씨가 소개한 아스트로 나, 많이 잘했어요? 좋아했어요. 나이트로 네. 사랑합니다. 네. 아, 우리 은우 씨한테 어떤 지령을 받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? 삐질까봐. 아, 삐질까봐. 아, 그럴 수 있습니다. 네. 예.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뭐 한 팀도. 아, 왜 저는 뭐 다 네. 좋아하죠. 다 좋아하시네요. 예. 삐질까봐 은우가 아스트로로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하얀색 의상을 입고 오셨잖아요. 예. 어떠한 의미에서 이렇게 하얀색 의상을 입으셨는지? 반사판입니다. 반사판. 아,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. 반사효과를 노리셨어요. 예, 제 옆에 있으면 잘 나오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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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군요. 우리 또 배우 윤시윤 씨를 이렇게 가요 시상식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인사 한번 더 멋지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저도 오늘 뭐 여러분들과 똑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네, 훌륭한 우리 아이돌 분들 뵈러 왔기 때문에요. 네. 저도 즐겁게 관람하고 응원하다가 가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